M4 세대나 흑수저 등 요즘 신조어에는 기회조차 꿈꿀 수 없는 청년 세대의 현실이 담겨 있는데요.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해외 연수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. 4살 때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낸 장지호 씨는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. 정치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지만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해외 연수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. 해외 연수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. 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해외 유학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. 경기도가 청년들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도내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호주, 중국 내 5개 대학에서 최대 4주간의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되고 참여자는 여권과 비자 발급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. 영어권 4개 대학의 경우 4,682명이 몰려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 과감하게 부딪혀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하고 싶은 꿈을 찾아보세요.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사전 교육을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작될 예정. 경기도는 경기 청년 사다리와 함께 경기 청년 갭 이어와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